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거야? 헬스. F라는 E12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호가 열심히 하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식습관에 대한 얘기 쭉. I don't have good eating. 오케이. 그래서 난 갖고 있지 않다. Okay, 자.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Okay, 그래서 습관이 뭐죠, 습관? Habit. Habit죠. 습관은 habit죠. 근데 여기에는 왜 S가 붙어 있나요? 몰라요. Okay, 그러면 책이 뭐죠, 책? Books. Book이죠. 그러면 북서브. 그렇죠. 여기에 북이 무슨 시예요? 어떤 무엇 책? 어떤 시? 무엇 책 이름 시죠. 이름 시. 헤이, 아직도 어떤 시 이름 시 잘 모르겠나요? 뭐 알아가겠죠. 근데 이름 시에다 이렇게 요런 거 붙이면 책들이 되죠. 헤빗의 뜻이 뭐예요? 헤빗의 뜻은? 식습관. 그렇죠. 에? 식습관? 습관이죠, 습관. 헤빗의 뜻은.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습관? 무엇? 누구?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다니까요. 습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북도 이름씨고 habit도 이름씨인데 여기에 S그룹 왜 붙어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식습관이 한 가지 습관이 아니고 습관이 습관들이란 뜻이 되고 싶으니까 여기다 S를 붙이고 있는 거죠. habit이 아니고 그래서 habits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ating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eating은 뭐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eating은 까불지 말고요. eat로부터 왔죠. eat의 뜻은 먹다. 먹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이 세상의 모든 영어의 모든 하다시에는 이와 같이 ing를 붙여서 뜻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ing 붙여서 먹는 것, 먹는 이런 뜻이에요. 먹는 습관, good eating habits, 먹는 습관. 먹는 습관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굿의 반대말은 뭐죠? bad.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해놓고 채소를 안 좋아.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나 채소를 좋아하면 뭐라고 했을까? I like vegetables.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like onions or mushrooms. 오, 이제 or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 to는 끝에 갈 때고요. Also.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I don't like other fish. I don't like other fish. Okay. 네, 계속해서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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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soft drink too. I like soft drink. Two. I like soft drink. Two. Two. I like soft drinks too. Okay, 그 다음에. I may not be very healthy. Okay. I may not be very healthy. May not be very healthy. Okay,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아, 참 여기서부터 다르군요. I don't have. 그럼 뭐?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I don't like vegetables. Bro?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Also, I don't like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fish. Also fish. Other.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Fast food가 아니고 fast food. 응? 응, fast food. 응? Fast food. Fast food.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난 좋아한다는 어디 팔아먹었어요? I love salad and pasta pillows. I like something too. The two.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씩이나 지적하면 어떡해요? I like soft drinks too. 알겠습니다.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이제 다음에 선생님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다시 뭐죠? 그리고 또 하다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시키니까 어쩌고 저쩌고를 빼고요.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말을 넣어주세요. 뭐 하다시 모든 아이 진지 무시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Okay. have가 가지다라는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아이 두. 두가 들어 있죠. 두가 무슨 뜻이길래 모든 하다시 속에 들어 있습니까? 하다시. 네? 하다의 뜻이 뭐예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내가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I have good eating habits. 라고 했겠죠. 근데 안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말 I have인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I have not.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I not have가 아니고 I have not도 아니고 여기 숨어있던 누가 튀어나와서 두가 튀어나와서 not과 합쳐져서 don't를 만들죠. I don't have.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You have.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Do you have. 이 두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있다가 튀어나온 곳에 숨어 있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베지터블 뜻이 뭐예요? 야채들. 베지터블의 뜻은 채소 야채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 S 왜 붙어 있어요? 여러 개라서. 이런 뜻을 붙이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형태. 복수할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오케이. 당근 뭐예요, 당근?
carrot.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양파, onion. 근데 또 못 읽고. mushroom. 오케이. 당근, 양파, 버섯. 공통점이 뭡니까? 야채죠. 또 무슨 씨다? 이름 씨다. 그렇죠. 그래서 들들들 하고 이제 들들들. 오케이. 그 다음에 올소의 뜻이 뭐였더라? 또한이죠. 또한. 역시 뜻은 뭐하고 똑같은데? 투하고 똑같은데 투는 여기다 쓰고요.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투도 못 쓰네. 투 대신 either를 써야 되겠네요.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예, 여기 투 쓰는 거 아니에요. 또한 역시란 뜻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other가 무슨 뜻이었어요? 다른. 그럼 other fish은 뭐예요? 다른 생선. 그러면 other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생선? 다른 생선.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세수? 있죠. 세수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S를 안 붙였죠. 나머지 애들은 이름씨인데 이렇게 S를 붙이고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2의 뜻은 뭐예요? 또. 또한 역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무슨 뜻이었어요? I may not be very healthy의 뜻이. 나는 매우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healthy의 뜻이 뭐예요? 건강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오케이. 여기 보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여요? 비가 보이네요. very의 뜻이 매우니까 be very healthy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우 건강하다가 되는 거죠. 매우 건강하다. 오케이. 그래서 비 동사가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졌다? 하다시로 만들어졌죠. 매우 건강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려운가 보지. 비 동사 자체가 나왔네. 자, 예를 보고 왜 B가 나왔는지, 왜 여기에 M, I랑 같이 쓴 I가 있는데 왜 I, M이 아니고 여기 B가 왜 나왔는지 설명할 거예요. May의 뜻이 뭐예요? May요?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예를 보고 도움시라고 합니다. 도움시. 도움시? 무슨 시를 도와주냐면 하다시를 도와줘요. 오케이. 그냥 I am very healthy. 그럼 뭐 I am not 할게요. 여기 not 있으니까 어차피 I am not very healthy 한번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말을 그냥 재미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하다시의 뜻을 살짝 바꿔놨어요.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서? may라는 도움시가 들어가면서 I may not be very healthy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뜻을 살짝 바뀌었죠? 오케이. 그럼 도움시는 도와주는 대가로 여기에 비동사나 하다시가 있을 경우에 원래의 모습, 너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 이릅니다. 너의 몰래의 모습으로 바꿔서 와라 이릅니다. 도움시가. 그러니까 am, is, are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am, is, are를 보고 비동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I가 있다고 am이 오는 게 아니고 저 도움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도움시 뒤에는 원래 화장을 지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다 지우고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오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